안녕하십니까, 에젤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제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죠. 살짝 이제 뭐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창문 열어놓고 지금 1단으로 선풍기 틀어놓고 있습니다. 선풍기 1단으로 하니까 좀 소리가 좀 들어가긴 할 거예요. 뭐 어떻습니까? 사람이 살아가는 소리입니다.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. 소리가 뭐 선풍기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차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.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또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일기장에 일기를 쓰면 이렇게 쓸것 같아요. 내가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었습니다. 예전에 성가대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성 성가대 지휘, 또 주일학교 지휘, 뭐 이런 식으로 또 본성가대라 그러죠. 그때 당시 그 교회는 시온성가대였었어요. 시온성가대였었는데, 남자 지휘자를 많이 세워요. 옛날에는 여자가 지휘를 하는 거를 용납을 못했어요, 별로. 근데 지금 뭐 여자 지휘자들도 많지만,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본성가대 지휘를 하시던 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관두시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을 제가 본성가대 지휘하고 이제 여전도의 성가대 지휘를 이제 시연성가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두 성가대를 같이 했죠. 같이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피아노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이제 이럴 때 이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주일 내내 음악 속에서 파묻혀 살았어요. 음악 속에서 파묻혀 살고 이제 주일날 뭐를 해야 될지 성가를 뭘 해야 될지 근데 계속 뭐 새로운 성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맨날 반복하고 뭐 그랬는데 어찌 됐건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본성가대 지휘를 딱 이제 끝내고 자리에 이제 앉았는데 본성가대 지휘자가 오셨다고 딱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. 나한테 이런 말도 없었어요. 그때 당시 이제 뭐 집사였으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귀띔이라도 했으면 사실 두 개를 하시니까 힘들지 않습니까?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뭐 그거를 본성가대를 내가 꼭 지고 하겠습니다. 나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. 내가 원래 했던 여성 성가대를 내가 더 애착을 갖고 있고 또 본성가대는 또 지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귀띔을 했었어야죠. 그저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. 근데 이런 방법으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지휘하고 끝났는데 소개를 하는 거예요. 지휘자님이 오셨다고. 얼마나 황당합니까, 저는. 그리고 또 소리에 들리기를 저한테 페이를 줬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. 나는 페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.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아버님도 다니시고 그렇게 오래된 그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그때 그 감리교였어요, 거기가. 이제 감리교는 남자를 권사를 세우잖아요. 권사였었고 그 권사 다음에 장로거든요. 그런 거에 그때는 굉장히 장로가 되고 싶고 막 뭐가 되고 싶고 막 이런 게 많았던 시절이에요. 젊을 때라 또 그때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, 그때는.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가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.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제가 자존심이 허락을 못 하겠더라고요. 내가 고생한 건 둘째치고 내가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. 뒤통수를 친 거죠. 그렇죠? 여러분들 교회가 아직도 그런 거를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. 지금 또 조금 작은 교회인데, 네, 뭐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조금 당에다가 전화가 왔어요. 말도 안 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구한다고 이렇게 또 했다는 소리가 있어서. 본인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라마는 이 사람도 뭐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는 다
지금 본 목사님이 저기 하시면 이제 가기로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했는데,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광고를 낼 때는, 부인 광고를 낼 때는 사람 이렇게 지금 있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교회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는 이런 것들이 교회가 뭐가 은혜입니까? 그죠?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? 자기네들이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게 너무나 많아요. 나는 그거에 아주 신물이 나고 진짜 싫어요. 어떤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가 그런 짓을 할 때는 정말 그게 그건 아니거든요.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. 정말 자기네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언어도도 아닙니다. 그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?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일처리들을 하면서 은혜입니까? 그게 어떤 게 은혜입니까?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한히 베풀어 주신 구원이, 너희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의 역사를 준 게 은혜입니다. 은혜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, 여러분. 그걸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, 믿는 분들도. 아, 우리가 은혜로 그냥 하면 되지. 뭘 은혜를 하면 됩니까? 은혜를 하면 되기는. 너무 지금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내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. 내가 당했던 옛날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.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은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치매에 걸리셨어요. 왜냐? 지금도 그 괴롭혔던 자기를 평생 괴롭혔던 두 명의 장로님들이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신대요. 뻑하면 아우 그 장로들이 나를 지금도 욕하고 있어.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어.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장로들 때문에 그렇게 그 기억 때문에 치매까지 걸리시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?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교회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.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교회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야 나라가 올바로 서고요. 정치도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.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이냐 비즈니스냐. 오죽하면 사람들이 물어요. 교회 개척하면은 아우 사업 잘 되고 있어? 안 믿는 분들이. 그럼 뭐를 말하겠습니까?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. 우리가 은혜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았으면 해서 오늘 좀 제가 길게 찍어봅니다. 몇 분 안 들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우리는 에젤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